네,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날방지 성충이 태건이라고 해. 태가 있는데 머리를 뭐 특별히 민 이유가 있어요? 이제 춤출 때 머리카락도 킵시키려고 좀. 아 이렇게 네. 과격하게 추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때리니까. 네. 집중이 안 돼서. 네. 안녕하세요. 빠빠이신. 네. 저보다 좀 더 무서워요. 아닌가? 비주얼이 살짝 조금 무섭긴 하죠. 제 머리처럼 무대를 한번 싹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잘할 것 같아. 저스틴 비버 느낌. 탑텐 눌러서 같이 팀워크. 파이팅.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미 그냥 분위기만 띄워. 그럼 이미 태건이라. 저는 엄청 즐기려고 나왔거든요. 야나 지금 놀다가 가자. 놀다가 와. 춤 점수보다 분위기를 조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. 표현력이 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 약간 재치가 남달라서 문. 그 처음에 딱 등장할 때부터 그 여유가 딱 느껴졌어. 처음에 서 있는데 여유인데? 뭔가 할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문을 열어줬어. 좋았어요. 진짜 멋있다.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익살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무대를 보는데 재밌다라는 딱 세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네, 과연 우리 김태건 학생의 무대 어떻게 봤는지 10대들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. 되게 높은 점수인데. 점수를 딱히 생각 안 하고 뭐 낮게 봤더라도 좀 분위기가 맨 처음 좀 죽어있길래 저는 분위기를 그냥 좀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조금 여유롭지 않아도 여유로운 척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확실히 잡고 90점 한번 꼭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